가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영정 사진 촬영 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분명히 고맙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걸 정말 내 일처럼 꾸준히 한다는 건 쉽지 않죠. 지금 만나볼 두 청년은 아예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벗이 또 친구나 손주가 되어드리면서 진정한 의미의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마을회관 한 켠에 임시 사진관이 차려졌습니다. 모델은 매축지 마을 쪽방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화려한 촬영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마지막 순간을 지켜줄 소중한 사진이기에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은 29살 박병재 씨와 30살 김봉경 씨. 외국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두 청년은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한국에서 또한 번의 인연을 맺고 장수사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알게 모르게 수많은 수백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거를 어깨에서 안 내려놓으면 제 삶이 가능하지 않겠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오시자마자 같이 이거 해볼 생각인데 이렇게 매축지 같은데 할머니들 영정 사진 어떻습니까?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찍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쌓은 추억도 느낀 점도 많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먹어야 다음번에 또 오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진심으로 해내겠구나. 지금 모자 쓴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고맙다고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우실 때 이렇게 셔터를 이렇게 누르는데 저도 눈물 흘렸거든요. 두 청년의 장수 사진은 어두침침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여느 장수 사진들과는 다릅니다. 화사한 뒷배경에 소녀처럼 미소를 띤 할머니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작업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게 하나하나 뭐 주근깨나 이런 거다 주름살도 다 없어주니까. 그래서 할머니들, 아, 그래도 만족하시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영정사진, 이렇게 어두운 이런 영정사진이 아니라 밝은 것도 좋아해 주셔서. 완성된 사진을 받아든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지금까지 찍으려고 돈이 많거든. 우연히 경로 가가지고 그 무료로 찍어주는 게 얼마나 고맙노. 그리고 너무도 잘 나와서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삭삭고 연하제 하는 게 무시고 말시고 참 좋아. 우리 할매들한테 가는 거참 잘해. 청년들은 SNS를 통해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이번 달 말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봄나들이도 갈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한 사진 봉사자를 넘어 할머니들의 손자이자 친구로서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쌓고 있는 두 청년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게 아니라 할머니 저희 또 왔어. 이렇게 하니까 손주처럼 만져두시고. 진심을 담은 이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